당뇨 얘기를 꺼내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아,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네네. 당뇨가 당화혈색소가 6.5가 나온 거예요. 진짜 건강하면은 나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인데 네. 딱 그런 게 딱 걸리니까 예. 사람이 딱 우유죽되더라고. 겁나죠. 당뇨 진단 딱 받고 나서 이렇게 겁먹으신 걸 알고 계셨어요? 알았죠. 네. 건강검진 받고 와서 같이 이제 운전을 네. 와서는 완전히 기운이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울먹울먹한 것 같아요. 이 상남자 이동 씨가 울먹거리시면서? 기분이 완전히 다운됐고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알고 봤더니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당뇨가 얼마나 진행된 상태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화혈색소가 6.5. 예. 당화혈색소 6.5 정도면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당화혈색소는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그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네네. 그 당화혈색소는 수치가 퍼센트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통 4.0에서 5.6 그러면은 정상인 거고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은 당뇨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당뇨가 된 거죠, 제가. 근데 그 당화혈색소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당뇨는 이제 혈당 수치로만 저는 보는 걸로 알았는데 좀 낯설어요. 예, 보통 주영은 씨가 알고 있는 혈당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이 있는데요. 공복 혈당은 보통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측정하는 걸 공복 혈당이라고 하고 식후 혈당은 보통 식후 2시간이 됐을 때 측정하는 걸 식후 혈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만으로는 정확하게 당뇨라고 진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온다든가 반대로 공복 혈당이 높은데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과 혈중 포도당이 결합돼서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당화혈색소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거는 신경 못 썼는데.